어서오세요, 후리티다육입니다. 지금 요제 앞에 있는 아이들이 희경분이라는 아이입니다. 희경분인데요. 전이 조금 넓으면서 전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뚝뚝 뚫어 이렇게 뚫어 주셨죠. 이게 약간 바람구멍 같은, 그러니까 다육이가 밑에서 여기 이렇게 식재를 해놓잖아요. 그럼 밑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라고 구멍을 뚫어 놓으신 건지, 멋스럽게 뚫어 놓으신 건지. 일단 저는 여기 구멍이 있는 아이들은 요거 화산 속으로 해서 제가 막아가지고서요, 요렇게 멋스럽게 해놔봤습니다. 여기 두드리 심어도 이렇게 이쁘네요. 두드리 목대를 도드라지게 하면서 화분 자체가 아이를 예쁘게, 멋지게, 그러니까 멋진 아이들을 식재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별의 눈물도 예쁘죠? 여기다 저는 댄섬이나 별의 눈물을 잔뜩 심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부터, 자, 몇점안 됩니다. 이게 지금 39번까지 있나? 제가 여기 5개를 심었으니까 지금 39번까지 있네요. 39번까지 있고, 우리 소매손님 집어가시고 해서.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2만 원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쪽. 제가 지금 번호를 이쪽으로 붙였는데, 어머, 얘는 어디서 띄워갖고 온 거야? 5번에서 띄워갖고 왔네. 자, 여기 5번이고, 자, 여기 1번인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요 코사지가 옆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무슨 손잡이처럼 요렇게 준, 이게 생각보다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은요, 엄청 무거워 보이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희한하게 가벼워요. 그래서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자, 여기 12.5cm 정도 나오는데, 요거 내직경 보세요, 고객님들. 내직경 9cm밖에 안 돼요. 9cm면은 참 좋아요. 대신 여기 전이 넓은 거는요, 자, 여기 바람 통풍대라고 구멍도 이렇게 뚫어주신 것 같고, 멋지라고 해주신 것도 같은데, 지금 흙 상태를 보면요, 흙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흙 비싼 흙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여기 지금, 여기 그 지금 이 희경분에 쓴이 흙이 참 좋은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 흙은요, 자, 보시면은, 자, 요렇게,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까마니까 잘안 보이니까, 자, 요렇게. 흙이 요렇게 좋아요. 자, 그래서 2만원씩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요렇게. 자, 요거 두 가지. 요건 제가 이렇게, 잠깐만요. 요거는, 요게 1번하고, 잠깐만요. 요거. 1번하고 3번이 지금 18,000원씩 돼 있네요. 밑바닥에 써있기를. 자, 밑바닥 한 번씩 봐야 되겠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자, 요거 18,000원. 그리고 2번. 2번은 2만 원. 네, 맞습니다. 2번은 2만 원 맞고요. 자, 요렇게 해서 2번 같은 경우도 1번하고 매칭을 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4번하고도 매칭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4번하고 요렇게 매칭을 해도 한 세트 같은 느낌, 요렇게 세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아이가 생긴 건 엄청 무겁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키핑장에서 댄섬이나 이런 그 룬데디 철화 같은 아이들, 아니면 이렇게 두드리 같은 아이들, 그렇게 전이 있으면서 요렇게 아이들을 요런 식으로 별의 눈물처럼 요렇게 식재해 보시면요, 저산 위에 소나무 같이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쁘네요. 자, 그리고 또 5번입니다. 다시 5번으로 왔는데요. 5번도 2만 원이고요. 자, 희경분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언니가 지나가시면서 화로 같지 않아요? 화로 그러는데, 저는 화로 같은 거는 이제 모르겠고, 이게 야생화 심으면 예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10.5cm 정도 나오고요. 11cm가 조금 못 되는데요. 요 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흙은 우리 익히 아시는, 자, 어디 분하고 똑같죠? 흙이 쓰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요. 자, 요건 6번. 자, 6번은 여기다가. 6번도 지금 18,000원 돼 있거든요. 자, 6번은 요렇게 해서. 자, 6번 18,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은 요거 2만원이네요. 7번은 2만원 돼 있고요. 얘는 약간 느낌이 요렇게. 약간 토분 같은 느낌도 나면서 약간 그런 느낌. 그 여기 토분에 있는 그 문양 같은 색감 있잖아요. 그런 색감을 발라주셨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색감. 자, 근데 이건 희경분입니다. 희경분이니까 우리 고객님들 차고 없으시고요. 자, 여기 내직경 해드릴게요. 10cm입니다. 제가 외직경은 이 전이 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 내직경으로 해서 해드릴게요. 10cm입니다. 10cm고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아이는 7번입니다. 높이 사이즈도 괜찮고 참 좋네요. 우리 고객님들 여기다가 멋스러운 아이들 한번 심어보시고요. 자, 8번. 제가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8번은 또 전에다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셨는데, 약간의 코사지가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지요? 예쁩니다. 얘는 18,000원입니다. 자, 8번은 18,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도 요런 느낌. 자, 요것도 18,000원이네요. 가격대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제가 지금 손으로 요렇게 들고 있잖아요. 보기에는 진짜 엄청 무거워 보이는 그런 화분인데요.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내직경 사이즈가 뭐 9cm에서 10cm. 요는 8cm 나오네요. 8cm고요. 자, 우리 사장님, 요런 화분, 자, 다육이 화분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른 화분, 다른 거, 이제 그 조형물 같은, 이제 큰 거 있잖아요. 화분, 그니까 멋스럽게 멋있는 그 조형물 같은 거 그런 거 만드시던 사장님이래요. 근데 다육이 화분은 이번에 첫 도전이시랍니다. 근데 예쁘네요. 그래서 약간 얘도 이제 멋스러움을 이렇게 내주시려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야생화나 댄섬이나 요런 아이들, 아미스타, 뭐 개마옥, 개마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인장을 심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에어니움 속 같은 아이들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는 또 11번입니다. 11번은 2만원 사이즈, 2만원이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11cm, 전까지 해서 11cm고요. 자, 내직경 따지면 내직경 9cm 나옵니다. 9cm. 사이즈는 참 좋아요. 다육이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2번입니다. 12번은 2만원 사이즈, 2만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또 이렇게 약간의, 자, 이렇게 둥그렇게, 자, 뒤집어서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민트색이랑 투톤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으면서, 아, 이거 무거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괜찮네요. 자, 그리고 13번입니다. 13번도, 자, 내직경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재드릴게요. 자, 9cm 나옵니다. 9cm 나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투박하게. 요건 18,000원이고요. 자, 12번은 2만원이고, 얘는 18,000원이고, 13번은. 자, 그래서 요렇게, 약간의 요런 느낌이에요. 자, 번호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안 떨어지게 붙여줘야 되겠다. 번호 떨어지면 헷갈리겠다. 자, 그리고 15번입니다. 15번은 2만원. 2만. 2만 5천원이야? 아, 2만 5천원 돼 있네요. 2만 5천원입니다. 15번은 2만 5천원인데요. 예쁘네요. 요거 다 사장님이 써주고 가신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렇게. 자, 보면 요건 또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내직경은 10cm가 조금 넘고 10.5cm고요. 외직경까지 하면은요, 14.5cm 나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요렇게 살짝 요런 느낌, 옆으로 보시면 요런 느낌이고요. 요 아이도 예쁘네요. 자, 그리고 16번입니다. 16번은 요런 느낌이고요. 고리를 요렇게 딱 한번 말아서 딱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준 것처럼 요런 돼지꼬리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이고요. 자, 요렇게. 자, 밑에는, 야, 요것도 지금 24,000원이네요. 24,000원 돼 있고요. 아우, 예쁘다. 요거 이쁘네. 16번. 자, 10cm입니다. 입구 사이즈. 자, 17번입니다. 17번도 왜 이렇게 커? 근데 또 가격은 2만원이야. 가격도 괜찮네. 요건 또 12cm고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우리 고객님들 12cm면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흙이 물마름 참 좋게 생긴 그런 흙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요렇게 투톤에다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색감을 써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18번은 18,000원을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 깊이감이 진짜 낮아요. 우리 고객님들 6cm 정도, 깊이감이 6cm고요. 자, 입구 사이즈는 8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또 여기다가 구멍을 더 이렇게 한쪽에다 더 많이 뚫어주셨어요. 그래서 요런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18번이었습니다. 18,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약간의 또 여기, 옆에 코사지가 요런 느낌이네요. 우리 옷걸이, 옷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자, 그러면서 19번입니다. 19번 18,000원이고요. 가격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자, 그리고, 자, 20번입니다. 20번은 무슨 멸치모자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자, 요렇게 하면은, 자, 요런 느낌. 자, 뒤집었을 때 요런 느낌이고요. 자, 요거는 18,000원.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은 약간 안으로 이렇게 살짝 오므라들었죠? 이렇게 전이. 그러면서, 자, 요렇게. 요건 2만원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러면서 밑에 옆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코사지 부분 이렇게 생겼고요. 코사지도 멋스럽게. 요거는 앞이든 옆이든 뒤든 그냥 우리 고객님들 놓고 싶은 쪽에다가 코사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쁘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은 조금 낮아요. 자, 여기다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낮아요. 많이 낮아요. 그러면서, 자, 입구 사이즈 10.5cm 나오고요. 자, 높이 사이즈는 정말 낮아요. 낮는데, 이게 낮은 우리 슈가베이비 같은 거 심어놓으면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7.5cm 정도 나오네요. 높이 사이즈는. 요거 슈가베이비 같은 거 심어보세요. 22번이었습니다. 18,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23번도. 어머, 얘도 이쁘다. 얘도 멋스럽네. 얜 2만원입니다. 얘도 뒤집었을 때 약간 요런 비행접시 같은 요런 느낌. 자, 요런 느낌. 자, 어떻게 보면은 모자를 뒤집어 놓은. 자, 모자를 뒤집어 놓은 마술사 모자를 뒤집어 놓은 요런 느낌. 자, 그러면서 안에 내직경은 10cm고요. 외직경까지 다 하면은 자, 14cm 정도 되는데요. 자, 군생이 여기서 군생이 크다가 요렇게 얼굴 여기까지 이렇게 커지면 정말 예뻐지고 풍성할 것 같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육이를 심어놨을 때 약간의 그 살짝의 그 꽃바구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4번입니다. 24번은 2만원입니다. 요런 느낌이고요. 자, 느낌 보세요, 우리 고객님들. 자, 내직경 사이즈는 거의 뭐 10cm, 9cm, 8cm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번입니다. 25번은 또 살짝 이렇게 낮은 느낌이에요. 낮은 느낌에 내직경이 8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외직경까지 다 하면요, 12cm. 그리고 높이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옵니다. 아우, 예쁘네요. 요렇게 해서 앞에 물, 여기 물구멍 있는데도 이렇게 구멍을 또 두 개씩 송송 뚫어주시고요. 2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은, 자, 10cm 나옵니다. 외직경은 13cm 나오고요. 우리 고객님들, 자, 보시면은 요렇게. 자, 그러면서 요런 멋스러움이 있어요. 자, 이러면서, 자, 8.8cm 정도, 높이 사이즈 8.1, 2-3cm 나오네요. 예쁩니다. 요거는 18,000원입니다. 가격대가 지금 다 달라요. 자, 27번입니다. 2만원입니다. 요것도 약간의 그 모자를 뒤집어 놓은 느낌인데, 요거는 약간 이제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들었죠? 그러면서, 자, 전을 많이 벌려줬어요. 희경분이 대체적으로 전을 많이 벌려주셨네요. 10cm고요. 자, 이 전 벌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뭐 심을 때 스트레스 안 받으시겠네. 자, 27번입니다. 27번은요, 2만원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그리고 28번입니다. 28번은 약간의 코사지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꾹 한번 눌러준 흙을 갖다가 예쁘네요. 요것도 색감은 요렇게 발라주셨고요. 약간 브라운톤을 밑바닥에다 깔아주셨죠. 자, 그리고 8cm입니다. 입구 사이즈. 자, 그리고 여기 외직경까지 다 하면은요, 13.5cm. 자, 넓이감이 있어서 슈가 베이비나 정말 요런 아이들, 요 뒤에 보시면은 우리 뮤스카 같은 아이들, 요런 애들 식재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룬데리 철화가 너무 멋스럽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18,000원이었습니다. 28번은요. 자, 그리고 29번은 또 다시 약간의 요런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직경은 9.5cm고요. 자, 높이 사이즈는 9.5cm. 높이 사이즈, 입구 사이즈 다 똑같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자, 2만원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29번이었습니다. 29번은 약간의 그 입구 전 있는 쪽을 찢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30번입니다. 30번은 약간 또 돼지꼬리처럼 여기 고리를 한번 말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아주셨어요. 그리고 자, 10cm. 입구 사이즈 10cm고요. 그러면서 예, 구멍을 이쪽에서 한쪽에 내주셨는데, 정말 이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화분이 취향 저격이겠어요. 정말 좋은 그런 화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즘 야생화 분도 크게 안 쓰죠? 자, 2만원 사이즈, 2만원입니다. 30번은. 자, 그리고 또 31번은 또 낮은 아이로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11cm입니다. 아우, 이 아이 이쁘네. 여기다 밥해 먹으면 무슨 속같이 생겼네. 돌솥 비빔밥 하는 그런 속같이. 예쁘다. 18,000원이고요. 우리 고객님들. 요 아이 사이즈 너무 좋네요. 예쁘다. 얜 나도 뭐 신고 싶다. 요거는 18,000원. 31번. 가격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이고요. 32번도 또 안에 요 내직경 사이즈가 8cm입니다. 그리고 입구 외직경 사이즈까지 하면 12.5cm 정도 되고요. 자, 여기는 또 이렇게 여기를 코사지를 약간 잘라줬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뒤집어 놨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무거워 보이는데 무겁지 않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33번입니다. 33번하고 32번하고는 자, 낮고 높고 그 차이가 있지 약간의 그 높낮이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가격도 18,000원씩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트 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세트 그래도 예쁘네요. 자, 이렇게 33번까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은 조금 사이즈가 또 커요. 자, 11cm고요. 자, 내직경이 11cm, 외직경이 14.5cm. 사이즈 넉넉하다. 자, 여기 9cm입니다. 그러면서 얘 2만원인가? 24,000원입니다. 우리 그런데 24,000원이고요. 가격대 너무 좋습니다. 흙도 좋고 물마름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화분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만나보면은요, 느낌이라는 게 좋은 화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희경분 물마름도 좋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를 심어놨을 때 약간의 그 멋스러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한 번씩 품어보세요. 그냥 다 단품이에요. 전부 다 단품입니다. 자, 35번입니다. 모양새가 뭐 하나가 똑같은 게 없이 다 단품이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9.5cm입니다. 그리고 입구 사이즈 9.5cm, 그 다음에 자 9cm예요. 높이 사이즈. 그러면서 약간의 얘도 모자 같은 이런 스타일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자, 2만원입니다. 자, 35번 2만원이고요. 자, 36번입니다. 35번은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뜨려서 이렇게 전을 안으로 조금 오므라뜨려졌다면, 자, 얘는 36번은 전을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네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서 가격은 2만원 동일합니다. 35번, 36번, 2만원씩 동일하고요. 자, 37번입니다. 37번은 약간 또 여기 옆 라인이 똥똥해요. 배가 나왔네. 자, 배가 나왔으면서 10cm입니다. 10cm고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18,000원인데요. 그리고 근데 요거는 여기 하얀 부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 가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딱 그 유약이 흘러내려서 그거 뜯어낸 자국이지 이게 깨진 게 아닙니다. 깨진 거 아니니까 요거 우리 고객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7번이었고요. 37번 1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38번입니다. 38번은 자, 또 자, 내직경 사이즈가 8.5cm고요. 자, 높이 사이즈 10cm고요. 센치 너무 좋은데요.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뒤집어 놓으면 요렇게 약간의 그러면서 이 구멍이 상당히 멋스러워요. 저는 얘를 웃었을까 했더니만은 다육이가 이렇게 옆으로 여기서 이렇게 클 쪽에 이 아이가 여기서 약간 바람이 솔솔 들어가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는 또 38번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39번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자, 희경분 마지막인데요. 자, 마지막은 요런 스타일의 딱 요런 모양입니다. 예쁘네요. 제 주먹이 지금 제 주먹 보시면 제가 손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저 손 큽니다. 자, 손이 요렇게 들어가서 요런 스타일. 자, 그러면서 제가 요거 입구 사이즈 재드릴게요. 자, 내직경 사이즈 10cm고요. 외직경 사이즈까지 하면 15cm. 여기 내직경까지 하면 정말, 외직경까지 하면 넉넉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다도, 자, 여기다도 슈가베이비나 요런 아이들 하나씩 심어 놓으면, 자, 군생 아이들을 심어 놨을 때 이게 빵 터지면서 꽃바, 약간의 그 생긴 모양새가 꽃바구니 같은 그런 느낌이 날 듯한 그런 화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39번까지 해서, 자, 희경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담아 놓은 아이들 살살 한번 쳐다보세요. 자, 그렇게 큰 사이즈 아닌데 제가 여기다 띠아모를 대품 사이즈 심었고요. 여기다가 자, 온슬로우도 대품 사이즈 심었습니다. 예쁩니다. 약간 아이들 숨을 죽여서 아이들 물을 말려갖고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는 철화, 눈대리 철화를 식재를 했고요. 약간 납작한 데다가 그래서 깊이감이 좀 있죠. 그리고 여기다는 두들리를 심었습니다. 두들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이트 그린이 같은 애들 여기 약간의 멋스러운 화분에다 화이트 그린이나 두들레아 종류는 심어놓으면 예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희경 공방분을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몇 가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39번까지고요. 가격대는 18,000원에서 24,000원까지 있네요. 우리 고객님들 자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빠른 찜 부탁드리고요. 자, 혹시 품절난 그 번호가 있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